우승은 소고기다. 고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산악의 오아시스랄까? 우승은 엄마의 밥맛이에요. 계속 먹고 싶고 우승도 계속 먹고 싶잖아요. 태평양의 보석 사이판에 모인 KPG 16인의 위너들. 총상금 1억 5천만 원을 놓고 펼쳐지는 코리안 투어 특급 이벤트. 2020년 오케이! 다시 시작된 챔피언들의 네! 서바이벌. 아! 웰컴 저축은행 웰뱅 위너스컵 지금 시작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 코리안 투어의 진정한 승자를 가리는 특급 이벤트. 2020 KPJ 챔피언스 서바이벌 웰컴 저축은행 웰뱅 위너스컵. 코리안 투어 우승 경험이 있는 챔피언들의 대결입니다. 16명의 선수가 펼치는 치열한 경쟁이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이판 라울라베이 골프앤 리조트 이스트 코스에서 대회가 진행됐는데요. 네, 예선전은 16명의 선수가 팀을 바꿔가면서 포섬 매치 리그전으로 펼치는데요. 8명의 선수가 본선전을 진출하면 토너먼트 방식으로 1대1 매치 플레이를 펼치겠습니다. 예선 라운드 조편성은 2019년 KPGA 제네시스 포인트 순위에 따라 홀수 순위 선수들은 A그룹, 짝수 순위 선수들은 B그룹에 편성됩니다. 각 그룹의 제네시스 포인트 상위 4명의 선수들은 팀 호스트가 되어 이동 없이 경기를 치릅니다. 조추첨 결과에 따라 2대2 매치 플레이 첫 경기를 치른 후 다른 4명의 선수들이 팀을 바꿔 이동하게 되며 예선 라운드는 총 3개의 라운드로 진행됩니다. 승점은 승리 시 매치 승점 3점과 업스코어당 1점씩의 홀승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큰 점수차로 이기는 것이 유리하며 무승부의 경우 각 팀 1점씩의 승점이 부여됩니다. 예선 라운드 3경기를 치른 결과를 앞서내 각 그룹 상위 4명의 선수들이 본선 라운드에 진출, 8강 토너먼트 1대1 매치 플레이를 치릅니다. 포섬 매치 예선 1라운드 오늘은 B그룹에 속한 서효섭, 고서관 그리고 함정우, 엄재웅 선수의 대결입니다. 서영석, 이재경 팀이 김태훈, 김태우 선수를 꺾고 현재 B그룹에서 승점 5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정우 선수가 엄재웅 선수와 팀을 이뤘고 상대할 선수는 서효섭, 고서관 팀입니다. 함정우 선수의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네, 보고 있으면 항상 즐거운 선수입니다. 2018년 신인왕을 기록하고 2019년에는 SK텔레콤 오픈에서 우승을 하면서 상금 랭킹 2위에 오르는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팀을 이룬 엄재웅 선수는 2018 시즌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데뷔 10년 만에 첫 우승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 시즌 바로 이 대회에 출전해서 아쉽게도 예선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대회에도 이 첫날부터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서효섭, 고서관 팀을 상대하는데요. 특히 서효섭 선수의 경기력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네, 서효섭 선수는 지금 2019년도 KB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을 하면서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선수입니다. 코리안 투어 드라이버 랭킹 1등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거리가 많이 나가는 선수입니다. 또 평상시에 운동을 즐겨해서 한국의 브룩스 케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팀의 고서관 선수는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지난 시즌에 쟁쟁한 선수들을 꺾고 우승 상금 5천만 원의 주인공이 됐었는데요. 평소에는 굉장히 그 유머스럽고 아주 털털해 보입니다만 막상 경기에 나서면 승부사로 돌변합니다. 네, 굉장히 집중력을 발휘하는 고서관 선수이죠. 네, 자 1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과연 어느 팀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매치 플레이, 진정한 위너의 품격. 2020 웰컴 저축은행 웰뱅 위너스컵. 사이판에 위치한 라울라우베이 골프앤 리조트는 호주의 백상어라고 불리는 그렉 노먼의 설계로 만들어졌습니다. 총 36홀 가운데 이스트 코스에서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네, 절벽이 많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이제 바람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선수들 좀 더 좋은 플레이 예상됩니다. 1번 홀입니다. 파4 394m로 플레이가 됩니다.
네, 드라이버 떨어지는 데나 세컨샷에서 큰 무리는 없지만 앞바람이 센 관계로 선수들이 세컨샷에서 긴 롱아이언 클럽을 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내야 되는 홀입니다. 아무래도 거리를 내면 버디 찬스가 또 쉽게 나오는 홀이기도 하고요. 네, 퍼스 매치 예선 라운드는 이제 승점 3점, 비기면 1점, 그리고 홀당 승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홀차로 이기면 그만큼 유리합니다. 예, 화이팅. 화이팅. 네, 오늘도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잘 치자. 예. 우선은 포스업 매치의 첫 티샷이 굉장히 중요한데 장타자 서혜섭 선수가 플레이를 먼저 하겠습니다. 394m의 파퍼 1번 홀입니다. 워낙 멀리 보내는 선수라서 바람을 뚫고 뭐 티샷 할 수 있겠죠. 움직임이 약간 이상해 보였는데요.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네, 서효섭 선수가 첫 번째 티샷이라 조금 긴장된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첫 홀이니까 괜찮습니다. 함정우 선수는 뭐 거리보다는 정교함을 자랑하는 선수죠. 굉장히 부드러운 스윙 갖고 있어요, 함정우 선수. SK텔레콤 오픈에서 우승할 때에도 바람을 뚫고 멋진 샷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연습, 공식 연습 나오기 때 같이 쳤는데 샷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함정우 프로랑 이렇게 팀이 결정났을 때 찬스다.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퍼팅도 워낙 잘하고 뭐 되게 좀 플레이가 스마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재웅이 형이랑 편이 됐을 때 잘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올라가고 재웅이 형도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한 선수도 합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보여드릴게요. 오늘 또 매치 플레이 잘하는 유섭이랑 같이 하게 돼서 뭐 바람 무섭지 않습니다. 여기 온 것만으로도 일단 기분이 되게 좋고요. 근데 또 팀을 또 디펜딩 챔피언인 또 서건이 형을 만나서 되게 마음이 편안하네요. 오늘 유섭이한테 좀 기대서 버스 타고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뭐 둘 다 잘해야 이길 수 있으니까 둘 다 최선을 다해보려고요. 네. 167. 핀까지 167. 네, 우선 고소관 선수가 샷을 할 때 앞에 있는 나무가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엄재웅 선수의 두 번째 샷.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어요. 낮게 칠 텐데요. 거리가 네, 괜찮습니다. 네. 엄재웅 선수는 뭐 아이언샷이 전매 특허죠. 안 보여. 잘 친 것 같아요. 근데 괜찮아. 그린 중간 정도. 네, 오케이. 아, 다행히 나무가 걸리진 않네요. 고서관 선수도 4번 아이언인데요. 자, 샷하고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거리도 약 약간 짧은 것 같고 방향이 왼쪽으로 치우쳤던 것 같습니다. 여기. 함정우 엄재웅 팀이 굉장히 유리해졌네요. 연습이 살짝 역결인 것 같아. 세 번째 샷. 라이나 거리는 크게 어렵지 않아 보여요. 약간 역결이라 했으니까 조금 강하게 쳐줘야 될 텐데요. 아, 많이 짧은데요. 서혜섭 선수가 빨리 긴장감을 또 떨치고 좋은 샷을 보여줘야 할 텐데 기대하겠습니다. 고서관 선수의 파퍼, 이게 들어가야 그래도 비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네요. 컨시드. 땡큐. 아. 괜찮아요. 괜찮아. 함정우 선수의 버디팟. 약간 우측에 경사가 좀 있는 훅라인이에요. 투펀만 해도 1번 홀 가져갈 수 있는 함정우 엄재웅 팀. 오케이. 네, 함정우 엄재웅 팀이 비교적 쉽게 원업으로 1번 홀을 시작합니다. 2번, 3번, 4번 홀을 다 비기면서 5번 홀까지 왔는데요. 5번 홀은 팟볼입니다. 엄재웅 선수의 샷이 들어갔어요. 네, 나무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거 맞아? 그냥 저기 숲 속으로 들어갔어요. 오케이, 가자! 되게 얼떨떨했어요. 막 샷이글도 하고 제 인생 경기를 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이 SK텔레콤 오픈 13번 홀 샷이글은 정말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백스핀이 걸리면서 완벽한 샷이었어요. 함정우 선수의 챔피언 퍼십니다. 마지막 홀 멋지게 마무리하면서 함정우 선수의 생애 첫 우승. 그것도 SK텔레콤 오픈에서의 우승이었어요.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아, 이렇게 계속 꾸준히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우승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되게 뿌듯했어요. 아, 우선 풋썸은 처음 쳐봐요 제가. 그래가지고 되게 상대방한테 미안할 때도 있을 것 같고, 아, 상대방을 좀 미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민폐를 안 끼치게 제 나름대로 좀 플레이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파3 116m로 플레이가 되는 6번 홀인데요. 거의 선수들이 웨지 클럽을 잡고 공략을 하더군요. 네, 52도 웨지나 58도 웨지로 공략을 하는데 생각보다 뒷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선수들 거리 측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고서관 선수는 50도 웨지네요. 가볍게 낮게 쳤는데요. 약간 길었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일단 바람이 강하니까 옷만 돼도 잘했다 뭐 이런 평가인데요. 엄재웅 선수는 52도 웨지 공략. 풀스윙보다는 좀 눌러서 공을 좀 낮게 치겠다는 의도인데요.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샷. 땡큐. 지금 엄재웅 선수가 있는 위치에서 버디 퍼팅이 조금 쉬울 거라고 예상돼요. 아무래도 오르막 경사에 있는 퍼팅이기 때문에요. 바람을 타긴 탈 것 같거든. 결도 훅결이긴 해. 지금 이 정도 바람이면 오른쪽에서 부는 훅바람도 좀 봐야 하고 훅 경사에 있는 결도 좀 봐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른쪽을 좀 많이 봐야 합니다. 먼 거리 버디팟. 아, 짧으네요. 오케이, 자. 지금 바람을 많이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홀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 퍼팅에도 바람 계산을 해야 합니다. 함정우 선수의 버디팟. 함정우 선수는 지금 약간 홀 왼쪽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르막 경사 있어요. 와, 브렉. 바람이. 감사합니다. 와, 진짜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아, 제가 틀렸죠? 바람 영향을 좀 받았던 모양이군요. 바람 많이 불면 바지도 흔들리고 선수들이 퍼팅할 때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네, 집중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야 비길 수 있습니다. 고서관. 이걸 집어넣는군요. 숏 게임이 참 좋은 선수죠. 그린에서의 플레이도 인상적입니다. 아, 어서 잘하시네. 어서 잘하신다. 잘하셔.
네, 파포 7번 홀입니다. 하이라이트 함께 하겠습니다. 서유섭 선수의 티샷인데요. 자. 자, 다 왔겠는데? 오. 오. 네, 이 7번 홀을 그냥 쉽게 올리는군요. 2019 장타왕 닿습니다. 고서관 선수의 이글 시도. 퍼팅이 좋은 고서관 선수. 고서관? 네. 아우! 들어가진 않았지만 전반 홀 내내 고서관 선수의 이 퍼팅이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버디 팟. 나이스 버디. 성공. 자, 서유섭 고서관 팀이 원업으로 앞서가고 있는데요. 올 시즌 최고의 장타자는 바로 서유섭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일단 꾸준한 운동이 제일 뭐 빠질 수 없을 것 같고요. 등산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운동하는 걸 그냥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즐겁게 운동을 하니까 도움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파5 9번 홀입니다. 498m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앞서 8번 홀은 또 비겼어요. 네, 지금 9번 홀에서는 장타존이 있는데요. 292m의 장타존이 있지만 선수들 요즘에 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가서 장타존에 충분히 넣을 수 있고요. 또 서유섭 선수의 장타가 또 얼만큼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페어웨이가 넓어서 선수들이 자신 있게 티샷을 할 수 있습니다. 서유섭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샷. 소리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우와. 지금 292m에 있는 장타전을 훌쩍 넘었어요. 320m 가까이 나갔습니다. 엄청난 드라이버가 나왔군요. 굉장히 꼬임이 좋고 또 이 몸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서유섭 선수는. 그래서 헤드 스피드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선수입니다. 함정우 선수는 부담스럽겠는데요. 하지만 흔들림이 없이 항상 본인의 골프를 치는 함정우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 스윙을 할 겁니다. 자, 야, 세게 쳤다 정우. 약간 오른쪽에 섰군요. 장타전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함정우 선수도 충분히 많이 나온 드라이브 샷이에요. 아, 내가 유섭이랑 티샷 하니까. 아, 샷. 땡큐. 함정우 선수는 굉장히 부드러운 스윙을 갖고 있고 임팩트 때 공에 집중하는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항상 일정한 스윙을 가지고 있는 게 함정우 선수의 장점입니다. 아, 아깝다. 아, 아까워. 저 장타전에 들어가면 상금 100만 원이 주어지는데 서유섭 선수는 별로 의식하지 않고 그냥 넘기는 데 집중한 모양이에요. 아깝다. 진짜 아깝네. 좀 살살 쳤어야 되네. 너무 세게 쳤네. 괜찮아. 뒷바람 있지? 뒷바람. 유틸은 크게 했는데? 3번에는 좀 당겨 맞아야 돼. 유틸이 날 것 같아요. 왜냐면 3번 치면 저 턱은 좀 젖어 있었을 것 같아서. 그 전에 찍힐 게 없잖아. 그 뒤에는 말이 안 되니까. 자신 있게 쳐주세요. 오케이. 파이팅. 엄재용 선수가 먼저 샷을 하겠습니다. 엄재용 선수는 유틸리티 클럽인가요? 함정우 선수와 상의하에 조금 더 긴 게 낫다고 해서 유틸리티로 클럽을 바꿨습니다. 아, 너무 우측이다. 약간 우측인데요. 그래도 벙커 오른쪽입니다. 네, 다행이군요. 저렇게 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말릴 줄 알았는데. 치고 나니까 또 후회가 되는 모양이군요. 말리는 것보다 난 것 같아. 말리면 한 것도 없잖아. 고서관 선수는 4번 아이언.
아니면 돼.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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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힘이 너무 들어갔어. 괜찮아 이게 괜찮아. 힘이 너무 들어. 벙커만 아니면 돼. 벙커만 아니면 돼. 왜 왜? 괜찮아. 벙커도 괜찮은데. 그래서 나 벙커 잘 못해. 자 현재 이 B그룹은 서영석, 이재경 선수가 승점 5점씩 기록하면서 공동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김태훈, 김태우 팀도 이름도 비슷하고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선수들이잖아요. 첫 경기를 아쉽게 패하긴 했습니다만 2라운드, 3라운드가 남아있으니까요. 기회는 또 있습니다. 왼발 오르막이기 때문에 공이 잘 뜰 거예요. 하지만 바람이 있으니까 바람 계산도 해야 합니다. 셋! 높게 띄워서 괜찮아, 괜찮아. 고성환 선수가 이 서유섭 선수가 고개를 좌우로 절레절레 흔들면서 좀 아쉬운 표정을 지으니까 바로 위로를 해주는군요. 네, 서로서로 지금 위안을 해주고 팀플레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함정호 선수는 지금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고 있어요. 이 바람도 계산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네, 괜찮습니다. 아우 형 죄송해요. 왜? 아유 잘했어. 홀을 많이 지나가니까 미안해서 저런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 고서관 선수가 있는 위치에서는 내리막 경사인데요. 고서관의 버디 팟. 아 컨시드입니다. 감사합니다. 컨시드 8을 기록했습니다. 엄재웅 선수가 있는 위치에서는 홀 약간 왼쪽을 보고 좀 자신 있게 쳐도 됩니다. 평지예요 거의. 들어가면 올 스퀘어. 버디 성공. 아 좋습니다. 다시 원점이 됐습니다. 역시 대화돼. 역시. 포터 장인. 분위기가 좋아졌군요. 함재호 엄재웅 팀이 1번 홀을 기분 좋게 가져오면서 출발이 좋았습니다만 이후 두 개 홀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9번 홀을 가져오면서 다시 경기는 원점이 됐습니다. 웰컴 조 축은행 웰뱅 위너스컵 1라운드 B그룹 2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해안 절벽을 따라 펼쳐지는 라울라우베이 골프코스의 이스트코스에서 16명의 챔피언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웰컴 저축은행 웰뱅 위너스컵은 예선 라운드가 3라운드 포섬 매치로 진행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16명의 선수가 예선전을 거치고 본선전엔 8명의 선수가 진출하면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1대1 매치 플레이를 펼치겠습니다. 첫 홀을 가져오면서 시작이 좋았던 함정우, 엄재용 팀은 전반 마지막 홀 9번 홀에서 다시 올스퀘어를 만들면서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려놨는데요. 이제 후반 홀이 펼쳐지겠습니다. 서효섭, 고서관, 특히 고서관 선수는 디펜딩 챔피언인데 2019 시즌 워낙 좋았던 서효섭과 좋은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 팀이 아주 팽팽한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번 홀입니다. 파4인데요. 함정우 선수의 두 번째 샷. 굉장히 부드럽게 쳤는데요. 네, 좋습니다. 엄재웅의 버디 팟. 네, 들어갔어요. 자, 다시 원업으로 앞서갑니다. 전반 시작도 좋았는데 후반 시작도 좋군요. 11번 홀, 먼 거리 엄재웅 선수의 버디 퍼. 아, 이 세 홀 연속 버디를 기록하는군요. 고서관이 있다면 엄재웅이 있다. 저쪽 상대팀에서 워낙 퍼터도 좋고 하니까 뭐 원온도 시키고 해가지고 약간 침체기였는데 그거를 딛고 그냥 우리는 우리 것만 하자 이랬는데 또 재웅이 형이 퍼터가 살아나는 바람에
또 잘 풀리고 있어요. 네, 지금 최고의 조합이죠. 버디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저희도 버디가 나와야 되는데 버디가 안 나오다 보니까 못 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버디를 3개 연속 맞아가지고 이제 찬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팟 세이브하기 좀 급급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편은 버디 찬스에서 이제 버디라고 해서 지게 됐는데 아직 홀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네, 다시 열심히 따라가 봐야죠. 파5 462m로 플레이가 되는 12번 홀입니다. 우선 선수들이 티샷의 클럽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드라이버나 3번 호드로 치게 되면 왼쪽에 보였던 큰 나무 방향으로 쳐야 하고 또 3번 아이언이나 유틸리티로 티샷을 해도 세컨샷에서 충분히 투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새 홀 연속 버디 기록하면서 흐름이 좋은 자 함정우 엄재웅 팀. 엄재웅 선수가 3번 아이언 티샷. 제일 넓은 쪽을 보고 칠 텐데요. 약간 우측이긴 하지만 좋습니다. 충분히 세컨샷에서 좋은 방향으로 칠 수 있어요. 약간 저거랑 여기 깃발 사이 정도 보면 되겠지. 사이보다 좀 더 왼쪽 봐도 돼요. 사이로 가도 돼요. 사이. 자 이제 고소건 선수는 과감한 선택을 했어요. 드라이버를 칩니다. 티샷이 아주 똑바로 가는 선수인데요. 바람이 변수가 되겠군요. 너무 많이 가는데. 좌측에 보이는 큰 나무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요. 많이 왼쪽으로 갔는데요. 아 이건 아웃오브바운즈 아닌가요? 오비대요. 이렇게 감독님 사인 오셨어요. 네, 이 홀은 왼쪽이 위험합니다. 선수들이 저 왼쪽을 질러서 페어웨이 떨어지면 또 단거리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쇼다운으로 세컨샷 공략을 할 수 있으니까 드라이버를 쳤는데요. 약간 아쉽네요. 서유섭 선수의 세 번째 샷. 아, 너무 오른쪽이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번에는 우측으로 많이 갔군요. 지금 세 홀 연속 버디를 허용하면서 흐름을 뺏긴 서유섭 고서관 선수인데요. 가시죠요. 오케이. 기본. 홀을 포기하는군요. 네,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네 홀 연속 내주는 거 아닙니까? 안타깝네요. 진짜. 왜 이렇게 오비가 나는 건지. 네, 상대가 흔들릴 때 확실하게 흔들어놔야 돼요. 이러다가 분위기 꺾이면 안 좋거든요. 제가 패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서 잘 끝까지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재웅이 형은 제가 컨트롤을 할게요. 13번 홀은 비기면서 지금 흐름은 계속 함정우 선수 팀이 유리합니다. 자, 승부는 이제 14번 홀로 이어지겠습니다. 파4 266m입니다. 내리막 우측 도굴의 홀로서 이 홀도 원온이 가능한 홀이에요. 선수들 지금 지고 있는 팀은 분명히 원온을 노리면서 과감하게 가야 하고 이기고 있는 팀들은 안전하게 가야 합니다. 엄재웅 선수가 3번 아이언 선택했군요. 약간 왼쪽인가요? 코리안 투어의 파3 챌린지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었던 엄재웅 선수. 최경주 선수가 또 이 엄재웅 선수의 아이언 샷을 칭찬했었는데요. 아이언이 정말 좋은 선수 아닙니까? 네, 아이언이 굉장히 정교한 선수죠. 여유가 있죠. 세 홀 차로 앞서고 있는 함정우 엄재웅. 자, 뒤져 있는 서유섭 고서관 팀 유틸리티 클럽을 선택했군요. 뒷바람을 이용하겠다는 계산인 것 같은데요. 강하게 쳤습니다. 와, 네, 조금만 더 왔으면 굉장히 좋은 샷이 될 뻔했는데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스터 매치 예선 1라운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기면 승점 3점, 비기면 1점, 그리고 이기더라도 홀 차이가 많으면 그 홀 차이만큼 승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함정우 선수는 뒷바람이 불고 있고 좀 높게 칠 텐데요. 바람 계산 잘해야 합니다. 스핀. 아, 아무래도 뒷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스핀이 좀 덜 걸린 것 같습니다. 스핀을 걸어도 이게 풀려버리나 봐요? 네, 뒷바람이 불면 스핀이 좀 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 오히려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서여섭 선수는 퍼팅으로 공략을 합니다. 두 번째 샷. 처음에 마운드가 있어요. 마운드 넘어서 내리막입니다. 좋습니다. 됐어. 와, 오빠. 형 안 나오네요. 이거 턴시 주자. 예, 이거는 줄게. 턴시 이렇게. 네. 핀 좀 뽑아줘. 턴시드 버디를 기록했죠. 자, 이 9번 홀부터 해서 이 엄재웅 선수의 퍼팅이 상당히 날카로운데요. 지금 엄재웅 선수가 계속 슬라이스 라인에 있던 퍼팅을 계속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왼쪽이 높은 슬라이스 경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들어가면 이 홀은 빅입니다. 엄재웅의 버디 팟. 길 한번 네.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세 홀차에서 두 홀차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유섭, 고서관 팀이 조금 자신감이 생기겠습니다. 네, 전반은 올스케 후반 들어서 9번, 11번, 12번 세 홀을 연속 가져가면서 3업으로 앞서다가 이제 2업이 됐습니다. 파3 124m로 플레이가 되는 15번 홀입니다. 라올라오베이 골프앤 리조트의 시그니처 홀입니다. 중간에 절벽이 있어서 또 선수들 거리 맞추기도 힘들고 바람 계산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풍경이 정말 멋들어진 곳인데요. 저 위에 서면 두려움도 생길 것 같습니다. 서유섭의 티샷. 거리는 큰 부담이 안 되죠? 네, 뒷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거리는 큰 부담이 없고 바람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가볍게 쳤습니다. 피칭. 오, 나이스. 오, 좋아요. 나이스. 와, 대단합니다. 기가 막히게 쳤다. 자, 일단 상대 흐름을 끊으면서 이 서유섭 고서관 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기서 더 가까이 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부드럽게. 좋다. 샷. 와. 네, 이것도 좋은 샷입니다. 아, 둘 다 굿샷. 감사합니다. 진짜 둘 다 굿샷. 난 샷. 여기서 뭐 한 몇 번 쳐야 될지 도저히 뭐야? 몇 번 쳤어요? 50. 웰컴 저축은행 웰뱅 위너스컵 B그룹의 2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선 1라운드 마지막 경기인데요. 엄재웅 선수의 버디팟. 왼쪽이 약간 높은 내리막 경사를 가진 슬라이스 라인입니다. 오, 일찍 휘는데요. 라인을 읽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군요. 약간 밀렸죠, 그냥. 살짝 밀렸어. 예, 그렇죠. 열려 맞은 거. 어, 핀 어떻게? 어. 처음부터 우측 가길래. 괜찮아요. 두 홀차로 뒤져 있는 서유섭 고서관 팀은 이 퍼트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먼저 쳤던 엄재웅 선수의 버디 퍼팅이 도움이 됐을 거예요. 왼쪽 내리막 경사입니다. 네, 오케이. 이렇게 되면 서유섭 고서관 팀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겠습니다. 이제 남은 홀이 16, 17, 18, 세 홀이 남아있는데요. 함정우, 엄재웅 팀은 16번 홀만 이기면 매치를 이길 수 있습니다. 파퍼 368m로 플레이가 되는 16번 홀입니다. 양 팀이 이미 티샷을 마친 상태인데요.
야, 이거는 뭐 이게 절로 가지. 오른쪽으로. 왼쪽에 묻으면 오른쪽으로. 지금 티샷이 오른쪽으로 돼, 많이 가면서 페어웨이를 완전히 놓쳤는데요. 지금 16번 홀은 보이는 것보다 굉장히 좁아요. 떨어지는 지점이요. 엄재웅 선수가 왼쪽을 조심하다 보니 약간 오른쪽으로 큰 미스가 난 것 같은데요. 17번 홀 페어웨이까지 갔네요. 뭐 괜찮습니다. 나무만 안 걸리면 충분히 세컨샷 하는데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옆홀 가서 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바다 쪽에서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나무가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걱정이 되네요. 괜찮아 보입니다. 오케이. 네, 올라왔어요. 네, 좋습니다. 나무가 작은 것 괜찮아. 잘 갔는데. 서유섭의 두 번째 샷. 자, 이 홀 내주면 매치를 내주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거나 비겨야 합니다. 75m의 58도 웨지 샷. 오케이, 나이스. 네, 괜찮습니다. 잘 쳤어, 잘 쳤어. 좀 완벽하게 붙여서 오서건 선수에게 좀 편한 거리의 퍼팅을 선물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오르막. 오케이. 앞바람. 오케이. 오케이. 오르막 앞바람이라는 얘기는 좀 강하게 치라는 얘기인가요? 많이 강하게 치라는 얘기죠. 지금 엄재웅 선수가 있는 위치에서는 약간 왼쪽이 높고 또 오르막 경사고 앞바람입니다. 오, 휘질 않네요. 생각보다 경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컨시드 8을 기록했습니다. 홀의 내리막. 내리막 많이 신경 안 써도 될까? 왼쪽 경사의 내리막이란 얘긴데요. 네, 그린이 약간 젖어 있기 때문에 내리막 경사를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서관의 버디 팟. 버디 좋아요. 이거 집어넣습니다. 네, 결정적일 때 또 성공하는군요. 아, 샌디. 디펜딩 챔피언다운 버디 퍼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정확하게 홀 옆에서 홈라인이 휘어진 멋진 버디 퍼팅이었습니다. 와, 됐어. 와우. 됐어. 나이스. 아, 디펜딩. 지금 세 홀차에서 두 홀차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시 버디 성공하면서 이제는 한 홀차가 됐습니다. 가자. 자, 이제 두 홀 남았는데요. 17번 홀입니다. 한 홀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는 고서관 두 번째 샷. 잘 붙였죠. 와, 뭐야? 됐다, 됐다. 됐다, 들어가. 나이스. 아, 진짜 넣으려고 했거든. 거의 들어갈 뻔했던 멋진 어프로치 샷이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버디. 가자. 빈틈 없어. 우리 그래도 우승자니까. 네. 아, 잘 막았다. 이제 마지막 홀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9번 홀부터 흐름 이어간 걸 계산하면 4홀 연속 홀을 가져왔던 함정우 엄재웅 팀 이후에 서유섭 고서관 팀이 14번 홀과 16번 홀을 가져오면서 한 홀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우리 팀은 아주 좋아요. 지진 않아요. 아 형 안 돼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길 생각해야지. 비겨야 됩니다. 긴장하십시오. 긴장 너가 있는 것 같은데. 자, 마지막 홀입니다. 와, 샵.
강하게 휘둘렀는데요, 고소관 선수. 네, 네. 많이 나왔습니다. 왜? 얘 샷은 더 못하겠다. 허리가 나간 것 같아. 오, 좋아. 멀리 갔어요. 재웅이 형 300 한 20야드 간 거. 재웅이 형 화이팅. 네. 그냥 투. 네. 화이팅. 자. 오. 자. 와. 오른쪽으로 많이 갔군요. 네, 오른쪽으로 많이 갔지만 뭐 세컨샷 하는 데는 지장 없는 위치입니다. 자, 18번 홀은 페어웨이가 비교적 넓죠. 고서관 선수가 70m를 남겨뒀고요. 엄재영 선수가 105m를 남겨뒀습니다. 고서관 선수가 정말 멀리 보냈군요. 네, 굉장히 멀리 나간 티샷입니다. 승부는 이 홀에서 반드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이기느냐 비기느냐 연장전은 없습니다. 함정우 선수도 엄재웅 선수의 샷 보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좀 긴장한 표정이죠. 셋. 네, 스핀이 좀 덜 걸렸는데요. 오히려 짧은 거보다는 긴 쪽에서 퍼팅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약간 이 러프라서 그렇지 이게. 약간 잠겨 있어서. 뭉쳐 있어. 뭐야 이거 뭐 저렇게 쳐? 서유섭의 두 번째 샷. 58도 70m의 어프로치 샷인데요. 셋. 오늘 어프로치에서 뭐 살짝 지나가거나 나이스. 아쉬운 장면들이 많았는데 이 홀에서는 잘 붙였어요. 짧잖아요. 좋은 거 같아. 안 들어왔어? 아, 너 왜 그래? 아, 안 들어왔어요? 야, 진짜 보기 짧잖아. 짧아. 그런 줄 알았는데. 나이스. 짧잖아요. 좋은 거 같아. 안 들어왔어? 안 들어갔죠. 네. 자, 함재웅 선수가 좀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내리막 경사가 있지만 앞바람이 불어서 오히려 거리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자 매치를 가져가는 함정우 엄재웅 팀. 오우. 아. 자 이건 컨시드 주기도 애매한 거리예요. 몰라. 바람 많이 불어. 아, 나. 살짝 있는 것 같아, 살짝. 자, 이제 이게 들어가면 매치를 비기면서 승점 한 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고소관 선수한테 중요한 퍼팅 남았습니다. 버디! 우와, 이게 안 들어갔어요. 아. 됩니다. 제발. 자, 컨시드 8을 기록했고요. 들어간 줄 알았네. 와! 아! 가까이 오다가 마지막에 경사를 많이 먹고 왼쪽으로 흘렀습니다. 제발. 아. 네, 이제 함정우 선수가 있는 위치에서도 쉽지 않은 팟퍼팅이 남았어요. 오르막 오른쪽에 있는 훅라이가 있습니다. 고서관 선수도 홀 주변 결을 타면서 들어가지 않았었는데요. 네, 네. 들어갔습니다. 극적인 승리입니다. 끝까지 승부를 알 수 없었던 자, 양 팀의 마지막 홀 승부. 결국 함정우, 엄재웅 팀이 원업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 홀 차 승점 석점 이렇게 해서 승점 넉 점을 가져갑니다. 마지막에 퍼포팅 쉽지 않았는데 함정우 선수 마무리 잘 졌네요. 고맙습니다.
네, 이 함정우, 엄재웅 선수. 자, 한때는 뭐 세월차까지 리드를 가져갔습니다만 후반 들어서 간담이 서늘하기도 했습니다. 네, 서열사 고소관 선수가 버디를 많이 하면서 좀 따라왔는데요. 마지막 홀에서 아쉽게 고소관 선수의 버디 퍼팅이 빗나가면서 승리를 내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예선 1라운드 A그룹에서는 황인충, 권성열 선수가 공동 1위에 올라있고요. B그룹에서는 서영석, 이재경이 승점 5점으로 공동 1위. 오늘 승리를 거둔 함정우, 엄재웅 선수가 공동 3위입니다. 예선 1라운드가 이렇게 뜨거웠는데 예선 2라운드는 더 뜨겁겠죠. 웰컴 저축은행 웰뱅 위너스컵. 저희들은 예선 2라운드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형태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박찬희였습니다. 위협적이었던 사람이 오늘 같은 팀이 되니까 너무 든든한 것 같아요. 다르지 않았어. 그대로야. 제발! 아, 멋있는 놈이야. 사실 잘하는 게 없는데 저희가 좀 미스해서 하는 거지. 사실은 이글은요, 손님. 샤디글은요. 진짜 좋았어요. 재웅이 형이 퍼터로 막아주고 저는 그냥 뭐 한 게 없어 보이는데 재웅이 형이 많이 도와줬어요. 아, 오늘 너무 좋았어요. 오히려 유섭이가 잘 이끌어줘가지고 잘 이끌어줘서 그래도 마지막 볼까지 이렇게 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내일부터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쳐야 8강 올라갈 것 같아요.